여기 친구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이 집중해서 강연을 들으시더라고요. 이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고 또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기자증 수여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기자증 수여에는 한국 유네스코 제주협회 부회장이자 이곳 오페라인 제주 이사장님이신 강용덕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되는 분들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지담. 분야 위주로 써야
어차피 나중에 대학교 갈 때 어쨌든 뭐 스토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여러 다른 분야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 자기가 관심 분야 위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 설명할 때 보면 이제 여러분들 오늘 연락처 대고 하면 단톡방도 만들고 그다음 각자 아까 그 유네스코 4개 정신에 해당되는 보도 자료에 있는 링크들을 쫙 저 수집해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거기서 보도 자료 한번 읽으면서 뭐 과학에 관심 있다 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서울의 문광부나 이런 컨텐츠 진흥원 뭐 이런 데 주소 들어가면은 자기가 관심 분야들 있으면 그거를 영문화 시켜가지고 한국말로 쓰면은 이제 외국까지 퍼지지 않으니까 이제 이왕이면 여기 국제학교 학생들만 받았으니까 영어 공부도 할 겸 그렇게 기사를 써서 좀 세계에 이렇게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5, 4, 3, 2, 1, 0. 예.